네, 안녕하세요. 민단시공팀장 나유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에 이제 좀 이렇게 아파트 왔는데 너무 오래된 아파트가 좀 난코스가 많네요. 너무 오래된 데 되게 비싼 아파트. 아무튼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하루 이렇게 이제 또 베란다랑 화장실하고 현관, 주방으로 이렇게 돼 있고 문한테 또 새로운 업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스타일을 좀 알아야 되고 저희도 또 일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자주 유튜브 영상에 이제 공개도 되는데 재밌게 아무튼 잘 오늘은 이제 베란다 이제 시공할 건데 이제 이렇게 턱이 세탁기 턱하고 이제 앞에 이제 베란다 부분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턱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더블심 시공을 하고 이제 미장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이렇게 이제 하고 걸레받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관은 이제 거기서는 원형에서 배속으로 이제 나눠질 건데 시공 패턴은 그래요. 그냥 이제 바다 이제 미장하고 베링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착 시공을 해서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을 쓰는 자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석고예요. 석고다 보니까 제가 이 바위는 최근에 걸레받이 돌아다니는 트라이머를 비우스장을 한번 이제 발라놓고 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문의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일정이 맞아서 저희가 가서 이제 작업도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공정을 저희는 원래 이제 다른 공정하고 겹치면 작업하기 너무 곤란해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만약에 일을 할 때 맞으시면 또 그렇게 좀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턱 많았을 때는 실을 걸어가지고 턱을 만들고 막 이랬잖아. 근데 요즘은 실 안 걸고 레이저로 많이 하잖아. 어때? 그랬을 때 차는 차이? 시간이 좀 더 단축되지 레이저. 사실 나 사장 옛날에는 레이저보다는 무조건 실로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길지 않은 이상은 별로 안 틀어지니까 길면은 나도 싫은데 좁을 때는 그냥. 그치 그 주방 턱 같은 경우는 다 실로 하잖아. 문장 7개를 어? 7개를 아유 7개 그래서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잘 못 챙겨드리고 가서 죄송하다고 그러신 거야. 거기는 수평으로 오세요? 아니, 몸에 잡아요. 세탁기 놓는데?
저쪽 안에 레이저 켜놨잖아요. 그 불빛하고 주방에 지금 레이저 켜놓은 불빛하고 겹치니까 막 헷갈려갖고. 베란다도 욕실처럼 시공 경륜 순서가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지금은 어차피 턱으로 이렇게 부위가 나눠져 있으니까 위쪽 턱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나눠서 바닥 잡고 그 다음에 안쪽부터 붙여서 나올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걸레바지 할 거고. 기술자야. 다 했어. 그쵸, 제 양쪽 사이즈만 맞춰놨는데 어. 가운데가 씌었어. 조금 두껍게 잘라야지 뭐. 나 꺾었어. 너 와서 보고서 얘기해야 되니까.